강원도교육청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조 1,941억 7,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. 당초 예산보다 2.2%, 709억여 원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19와 연계한 고1학생 무상교육비 지원 77억 원, 교육재난지원금 46억 원, 교육활동지원인력지원 69억 원,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무선망 구축 86억 원 등이 편성됐고, 현장체험학습, 체육대회, 교직원 연수 등 취소 사업과 등교 연기에 따른 급식비 등 509억 원이 감액됐습니다. 추경예산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294회 강원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.